안녕하세요, 노마드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핸드폰만 있으면 집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게다가 생활비를 대폭 아낄 수 있는 귀가 솔깃할 만한 부업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월급 외에 부수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정부 지원금이 간간이 나오지만 나오면 뭐합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지원금 따위는 받아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자영업자분들은 방역 패스다, 9시 이후 집합 금지다, 요딴 지침이 나와가지고 매출 마이너스 된 게 얼만데 500만원 방역 지원금 나와봐야 코딱지만큼도 위로가 안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예요.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세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체를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 월급 주면서도 4대 보험료로만 10% 이상 떼어가니까 450만원 월급 받는 직원도 실수령은 400만원도 안 됩니다. 괜히 제가 미안해요. 제가 착한 사장이라서 월급을 많이 주면 뭐합니까? 세금으로 다 떼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부업을 권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자세하게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겸업도 허용하고 부업도 권장하고 다 알려주기까지 하니 이만큼 착한 사장이 또 어디 있을까 싶죠. 저는 디지털 노마드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블로그, 전자책, 그리고 유튜브로 이어지는 요즘 세상에서 브랜딩을 통해 집에서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 홍보하는 건 아니니까 괜히 고정 댓글 보지 마세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과 자주 소통하고 있는데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블로그나 전자책으로 꾸준히 돈을 벌려고 준비하고 계시지만 혹시 지금 당장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게 아니라면 블로그나 전자책보다는 준비기간이 필요 없는 왕초보도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한두 달 뒤에 본격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나가면서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금액이 적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지만 가끔은 에너지 드링크나 샷 추가된 커피를 마시면 힘을 얻고 더 많이 운동을 해서 빨리 살을 뺄 수 있는 것처럼 블로그, 전자책, 유튜브를 통해서 장기적인 수익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서도 중간중간에 적은 노력으로도 빠른 수익을 내는 난이도가 낮은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부업은 딱 그런 부업입니다.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확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나가야만 하는 생활비를 줄이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업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생활비를 아낄 수 있으면서도 부수익도 만들 수 있어요. 딱 두 가지 특장점으로 이 부업에 대해서 알기 쉽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 두 번째는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제품을 사는데 천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10% 할인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물건을 할인받아서 구매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여러분의 생활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생활비 10%를 줄이면 수익이 10%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가지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계시죠. 이 와중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필수 생활비는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 금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부업은 어떤 제품을 구매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수수료에 따라 여러분의 생활비를 아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사용해본 물건을 리뷰해서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구매한다면 수익이 발생 되는 구조입니다. 스크린샷으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끄지 말고 잘 들으세요. 휴대폰을 켜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와이드라고 검색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이렇게 생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설치하시면 메인 화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스크롤을 내려보면 여러가지 상품들이 보이실 거예요. 와이드라는 것은 쇼핑 앱입니다. 쿠팡이나 11번가처럼 온라인 앱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쇼핑 앱이에요. 물건을 구매하고 리뷰를 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리뷰라는 것이 조금 특이합니다. 다른 쇼핑몰들의 리뷰는 별점을 달면서 단순한 글을 적거나 사진을 올리는데요. 와이드는 이런 식으로 구매자가 리뷰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찍은 영상을 보고 그 물건을 구매하게 된다면 리뷰 영상을 올린 여러분에게 수익이 발생됩니다. 잠깐만요. 리뷰 영상 만들기라고 해서 겁먹으실 건 전혀 없습니다. 자체 편집 툴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 줄 몰라도 됩니다. 편집 방식이 정말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우리 엄마도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리뷰라고 하면 그 쇼핑몰에서 구입한 사람만 남길 수가 있죠. 그런데 와이드는 와이드에서 구매를 안 해도 리뷰를 달 수 있습니다. 또 수수료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쿠팡 파트너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쿠팡 파트너스보다 평균적으로 수수료가 높습니다. 많은 건 10%까지도 돼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앱 하단에 마이를 클릭하시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보세요. 저는 편하게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눌렀습니다.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 가입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가입이 끝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와이더 전환하기 버튼을 눌러야 돼요. 와이더로 전환해야만 리뷰를 남길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리뷰 남기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메인 화면에서 이 버튼을 누릅니다. 리뷰 영상을 올릴 수 있는 버튼입니다. 여기 재생 버튼 보이시죠? 이미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작성할 수 있고 기존 영상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새 영상 제작 버튼을 누르면 아까 보여드렸던 자체 영상 편집줄이 나오면서 손쉽게 편집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미 그래놀라를 검색해봤습니다. 제품들이 쭈르륵 나오고 어떤 제품을 리뷰하고 그 리뷰에서 구매가 발생했을 때 예상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10원에서 1325원까지 다양합니다. 18,900원짜리 제품에서 구매가 일어나면 제품 가격의 7% 정도의 엄청난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100명이 구입하게 되면 13,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엄청난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역으로 이용해볼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활비를 대폭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번 구매하는 제품 중에 와이드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찾아서 그 리뷰를 만드세요. 가족 아이디로 그 리뷰를 보고 구매를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수수료만큼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생활비를 많이 아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실 때는 리뷰한 제품이 한두 개밖에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리뷰한 제품들이 쌓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리뷰를 보면서 구매를 한다면 수익금은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업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고 또 디지털 노마드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꿀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와이더를 통해 실제 수익을 내보시고 그 과정을 잘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팁을 잘 정리해서 전자책으로 만들거나 영상을 촬영해 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어플을 다른 도구들과 연결해서 수익이 더 발생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세요. 와이더 어플을 통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하나를 실행하신 뒤 그 노하우로 전자책,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 강의 등등등등 콘텐츠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더 큰 수익을 얻는다면 여러분의 디지털 노마드로 고수익화를 성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인생의 한 점을 찍는 것이다. 미래의 이 점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 돌이켜보면 그 점들은 이미 모두 연결되어 있다. 저는 10년을 볼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을 찍을 때부터 언젠가 이 점들이 다 이어져서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것을 미리미리 생각해 두신다면 더 빠르게 더 크게 돈을 벌어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